삼성전자가 새해 첫날부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며 8만전자와 더욱 근접해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6% 오른 79,800원까지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79,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하반기 들어 수출 회복에 따라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1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으로 41.9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면서 한 달간 10.1% 올랐고 78,500원의 종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